이것이 가막산의 출렁다리입니다. 제가 출발하기 막 직전에 있습니다. 가막산에 있는 돌할배의 모습입니다. 악기봉에 올라서 주변의 모습을 봅니다. 바로 이곳이 가막산의 통증. 바로 이곳이 가막산의 장군봉입니다. 해발 652m. 가막산의 인극정봉입니다. 해발 676.3m. 인극정봉에서 주변의 모습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인극정봉에서 가장 높은 것은 저 바위이고요. 저 아래에 저 수지가 보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제1 전망대이자 하늘 전망대. 그리고 단풍이 가막산의 정상입니다. 음유사 들어가는 왼쪽에 붕괴 폭포의 모습이고요. 수량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폭포 수는 빠릅니다. 가막산 제1주차장이고요. 화장실도 잘 되어 있네요. 이제 산행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 요금은 여기 소형차는 2,000원, 대형차는 4,000원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가막산 출렁다리에서 청산 계곡길로 쭉 올라갈 겁니다. 청산 계곡길로 올라가 가지고 인극정봉으로 해 가지고 다시 장군봉으로 갔다가 정상을 갔다가 내려오면서 법륜사를 때려서 다시 원점 회귀하는 코스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오즈마 포켓3를 활용해서 촬영을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지점부터 데크의 길이 시작돼 가지고 데크가 끝나는 지점에 오니까 여기 정자가 하나 나오네. 팔각 정자입니다. 출렁다리가 쭉 보이고요. 끝나는 부분에 이제 저기 중간에 붕괴 폭포가 있고 산의 중턱에 저기 법륜사가 보입니다. 그리고 저 정상까지 다 보이네요. 출렁다리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앞에 이제 가막산 출렁다리가 보입니다. 바로 이것이 가막산의 출렁다리 올라가는 길입니다. 출렁다리 위로 올라가 볼게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네. 자, 이런 모습입니다. 여기 가막산 출렁다리라고 되어 있네. 서스펜션 브릿지 오브 가막산. 이제 가막산 출렁다리 끝자락에서 보면은 여기 옹계 폭포가 250m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폭포 쪽으로 가질 않고 청계 숲길 쪽으로 쭉 올라갔다가 나중에 내려올 때에 폭포 쪽으로 내려오다. 여기 보시면은 웅계폭포 법륜사 정상 방향이 있고 청산 계곡길, 가막 능선 계곡길 있네. 이 돌탑. 오늘 돌탑 쪽으로 갈게요. 청산 계곡길을 쭉 이제 가고 있는데요. 산의 능선으로 쭉 보네요. 여기 작은 데크가 하나 나오고 저쪽으로도 쭉 데크길이 이어져 있어요. 지나다 보니까 여기 멋진 바위도 있네요. 지금 능선을 빙빙 돌아서 갑니다. 정말 멋있어요. 바위 거대해요. 저놈은 떨어질 것 같아. 능선을 이제 두 번 넘다 보니까 여기 이제 오른쪽으로 곧장 가면은 부도골이고요. 왼쪽으로 이제 위로 올라가면은 장궁봉 보리암 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쪽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는 길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부 돌계단입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자, 오르는 길은 바위하고 나무 많이 우거져 있고요. 여기 한참 올라왔다면 데크가 또 하나 나오네요. 여기 보이세요? 여기 오르는 길에 전부 다 이 엄청나게 큰 바위들이 이렇게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나마 작은 바위 있는 쪽으로 해서 등산로가 형성이 되어 있네요. 아까 하부에서 이 보리암 돌탑 쪽으로 1,400이었는데 이제 거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뭐야 이거. 동굴이야, 동굴.
아까 안내 표시판에서 이제 300m 오르면은 돌탑이 나온다 그러는데 여기 표시판이 나오네요. 오른쪽으로 가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용궁당 돌탑이 있네요. 여기는 이제 기도하는 곳이고 돌탑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곳이 가막산에 돌탑이 있는 곳이, 저게 산신당이네. 뒤쪽에 있는 게 탑의 모습 한번 보세요. 바로 들어간 입구에 4개가 있는데 굉장히 오래됐어요. 위쪽에 보시면 여기에 탑이 한 12개 정도 있습니다. 돌탑이 정말 멋집니다. 저 뒤에도 있고요. 이렇게 있고 가운데에 저 있는 탑 둥근 모양이 들어가 있는 거 정말 멋지죠? 보리암 돌탑에서 이제 쪽 와서 능선으로 오니까 여기 범륜사 가는 길인데 대안한 데가 있습니다. 야, 멋지네. 여기 봐봐야 돼요. 바위와 나무와 저 아래에 멋진 가막산의 모습들. 아, 이렇게 지나갈 수는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안 오는 것 같습니다. 정말 멋집니다. 요 아래로 내려가면은 돌탑 보리암이 있는 곳이고요. 오른쪽으로 가면은 범륜사, 왼쪽으로 가면은 정상길입니다. 여기 데크가 나오네요. 거대한 안반이 있고 데크로 해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인급정봉 방향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능선인데 악기봉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한 능선에 꼭대기에 온 것 같습니다. 악기봉이 아까 100m라고 했고 여기 참새 봐요. 와, 거대한 바위가 있고 올라가는 길이 이렇게 있습니다. 와, 멋지네요. 바위 한번 보세요. 아, 여기가 바로 악기봉이네요. 아, 정말 멋집니다. 바위들 한번 보세요. 장군봉이 저쪽인 것 같습니다. 가막산의 악기봉의 모습입니다. 이제 가막산의 악기봉에서 장군봉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건너편에 장군봉과 인급정봉과 정상이 보입니다. 요 아래는 보시는 것처럼 천길 낭떠러지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 완전히 바위 바위. 여기 위가 악기봉이었는데 놓치고 가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여기 거대한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 덩어리가 여기 악기봉. 요 아래를 내려가면 약수터고 장군봉. 악기봉에서 이제 장군봉으로 오르다 보면 이렇게 통천문이 나옵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데 바로 앞에 여기 있으니까 가볼게요. 바로 이곳이 통천문입니다. 거대한 바위가 작은 바위 위에 있어요. 엄청납니다. 햇살이 바로 들어와가지고 뒤쪽의 모습을 한번 볼게요. 아, 이 천길 낭떠러지 아닐까요? 통천문을 통해가지고 나온 모습입니다. 이게 바위가 형성되어 있네요. 멋지네요. 저 아래 저수지가 보입니다. 통천문을 형성하고 있는 바위 암벽. 이제 통천문에서 올라오니까 요 위로 올라가면은 장군봉인 것 같습니다. 100m 올라가는데 데크로 되어 있네요.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군봉으로 오르는 데크길을 쭉 따라 올라가면서, 와, 멋집니다. 이 소나무 보세요. 바로 여기 이제 장군봉인데요. 이제 장군봉 오르는 마지막 구간입니다. 멋진 소나무와 바위 사이로 이제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저 단풍이 막 들었고 바로 저 앞이가 장군봉입니다. 장군봉 보이네요. 가막산 장군봉이라고 돼 있습니다. 정말 멋지네요. 여기가 가막산 장군봉이고 652m입니다. 저 아래에 있습니다. 장군봉에서 가장 높은 곳은 바로 이거. 저 아래 저 수지 정말 멋지네요. 가막산 단풍이 울긋불긋 들어가지고 저 뒤쪽으로 낙기봉도 보이고. 장군봉에서 이제 인급정봉 가는데 아 거대한 바위가 있고 능선이 나오다가 저 앞에 데크가 있어요. 가을이라 이제 단풍이 물이 드는 것 같은데 단풍나무에도 아직은 완전하진 않아요. 여기 이제 데크가 있고 인급정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해서 정상도 바로 갈 수 있나 봅니다. 이제 데크길의 끝자락에 왔습니다. 거대한 여기 바위가 있고 저 아래도 청길랑떨어지가 있는데 바로 이쪽이 인극정봉입니다.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높이는 인극정봉이 더 높을 거예요. 정상보다도. 드디어 인극정봉에 왔네요. 바로 앞에 인극정봉이 보입니다. 해발 676.3m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기가 가막산의 인극정봉입니다. 저 아래에 이 하늘 전망대가 있습니다. 근데 까마귀가 앉아 있네요. 여기가 이제 인극정봉이고 여기가 하늘 전망대. 얼마나 위험하냐면 요 거대한 암반이 있죠. 암벽이 있죠. 여기 청길랑떨이지. 청길랑떨이지. 아 이렇게 이제 낭떨어집니다. 주변에 까마귀들이 많네요. 여기 하늘 전망대 있고 제1 전망대입니다. 여기는 또 동굴이 있어요. 사이에 이 거대한 바위 사이에 동굴이 있어요. 엄청 깊어요. 여기 아 사람이 들어가서 잘 수 있을 정도로 깊어요. 여기 인극정봉에서 이제 정상까지는 한 400m 이쪽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거대한 바위에 그 나무 한 곳에 저 위에 정말 멋집니다. 가막산에 바위와 소나무가 멋지네요. 단풍 모습 한번 보세요. 완전히 물들어서 아 정말 짙게 물들었네요. 저 아래로 내려가면 이제 구름재 가는 거고 정상은 이쪽으로 가네요. 이제 장군봉에서 인극정봉에서 이제 오다 보면은 요 외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범륜사로 내려가는 길이고 이쪽은 이제 장군봉 길이고 저 정상까지는 120이네. 가막산 정상 오르다 보면은 여기 정자가 하나 나오네. 바위가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기 아마 뱅풍바위가. 오, 팽팽하고 멋지네. 거대하네. 이제 가막산 정상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이 마지막 계단을 데크 계단을 올라가면은 정상이 나옵니다. 가막산의 정상은 해발 675m입니다. 저 거대한 우주 같은 공 같은 저 건물은 바로 기후 관측소라고 합니다. 아 드디어 가막산 정상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바로 이곳이 가막산의 정상 해발 675m의 표시석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저쪽에 진흥왕의 순수비인지 비도 하나 있어요. 여기는 기후관측센터라고 하는데 멋지네요.
현재 정상 들렸다가 검윤사길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다산길은 평범하네요. 아따 내려오다 보니까 여기 샘물도 있고, 여기 1450m 범윤사에서 위치적으로는 굉장히 먼데 물이 엄청 깨끗하네. 어디서 나올까요? 바위 탐사에서 나온 것 같은데 한 먹어볼까? 여기 범윤사 쪽으로 내려오다 보면은 숯가마트가 있어요. 옛날에 여기 참나무 베가지고 뭐 구워가지고 숯을 만들었던 흔적이 여기 있습니다. 내려오다 보니까 묵은 밭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평상 데크가 하나 나옵니다. 여기 만남의 광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이제 범윤사까지는 한 800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네 번째 나오는 숯가마트 같고요. 최하구 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범윤사는 아직도 600m 정도 내려가야 됩니다. 원래 이 길이었는데 여기 이제 여기서 유실이 돼가지고 요 사이로 이제 내려오게 돼 있는데요. 이제 거의 하산 다 했습니다. 조금 이따가 범윤사 보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맹상의 숲이 있고 저쪽에 부도가 몇 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범윤사입니다. 건너편에 범윤사가 보이고 여기 거대한 돌이 있고요. 아마 사찰 관련된 기록인 것 같습니다. 하산 폭발하고 지각 변동이 돼서 땅 속에 오랫동안 있던 나무라고 합니다. 약 6,500만 년에서 2억 5천만 년 전에 있던 나무인데, 이것이 원래는 1992년에 중국에 있던 것을 반입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백옥석 가늠상인데요. 동양 최초라고 합니다. 붕괴 폭포의 모습이고요. 수량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폭포수는 흐릅니다. 와, 처음 올라갔던 청산 계곡길 지나가고 있습니다. 2275. 이미 해가 졌어요. 이제 하산하고 있습니다. 저쪽 정자 아래로 쭉 내려가야 주차장 나옵니다. 가막산 등산로 되는데 오늘 전체적인 산행 거리는 보면은 거의 한 8km에서 9km 정도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